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구찌에서 나온 스마트 링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반지 보이시죠? 사진에. 이게 지금 구찌가 어디죠? 어떤 기업하고 지금 오우라라고 하는 핀란드 기업입니다. 이 기업하고 지금 손을 잡고 만든 이 스마트 링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스마트 링이라는 게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애플워치 비슷한 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손목에 요즘에 애플워치 차고 다니시는 분 많죠? 그래서 애플워치 생산량이 이제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계 양을 넘어설 정도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플워치는 선망의 스마트워치였죠. 그런데 그것이 많이 보급되니까 이제 좀 차별화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조금 부유한 분들일수록 조금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명품 회사인 구찌 로고가 박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구찌의 스마트 링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충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헬스케어 IT 기기의 기업인 우우라라고 하는 것과 손잡고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반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끼고만 있으면 뭐 온도, 체온이겠죠? 그다음에 심박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반지다. 그래서 지난 26일에 우우라와 협업한 스마트 반지 구찌 바이 우우라를 출시해서 판매를 시작했다.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가격은 950달러니까 117만 원인데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경쟁 제품이 어떤 가격인지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명품치고는 싼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 반지보다는 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우라라고 하는 기업은요, 핀란드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관련 IT 기기 회사라고 하고요, 스마트 반지 시리즈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우라가 구찌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찌 스마트 링은 우우라의 스마트 링 3세대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고요. 외형은 18K 금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구찌 로고가 있고, 그래서 패션 반지와 다를 바 없지만, 안쪽에는 24시간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7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손가락에 끼는 걸로 이렇게 생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참, 이것도 최신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측정할 수 있냐면, 깊은 수면이냐, 짧은 수면이냐, 또는 취침을 몇 시간 했느냐, 이런 수면 정보를 추적하고, 또 온도, 체온,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애플워치에 준하는 기능이네요. 애플워치보다 사실은 착용하기는 더 편하고 가볍겠죠.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7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게는 4g. 굉장히 가볍네요. 그리고 방수가 수심 10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야, 이것도 참. 그러니까 반지는 시계보다는 더뭐 수영을 한다거나 할때더 차고 있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방수 기능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한것 같습니다. 가볍고 인상적인 그런 스마트 링입니다. 예, 그리고 또이 스마트 링은 더 나아가서 AR이나 VR 기기를 조종하는 데 쓰는 어떤 그런 원격 조종기로서 지금 활용할 그런 기능도 첨가하려고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살것 같기도 하고,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랄까 좀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는 기능이 스마트 링만의 것은 확실하게 있냐 하면은 그것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디자인 같은 걸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 기능까지 더해 있으니까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찌의 스마트 링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